카운터를 던졌습니다. 두 개를 던지죠. 리졸브와 리젝트를 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리졸브를 호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그를 보면 프라미스에서 리졸브드 상태, 좀 전에 펜딩 상태에서 리졸브드 상태로 바뀌었죠. 만약에 여기서 리젝트를 하게 되면은 보면은 리젝티드 상태가 됩니다. 언쿼트 인 프라미스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일단 리졸브로 붙여 놓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실제 사용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프라미스에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그림에서 봤다시피 여기 뒤에 놓는 게 뭐였나요? 이렇게 then, catch 두 가지가 promise 뒤에 달라붙을 수 있는 콜백이죠. 콜백을 호출하는 것이 점을 찍고 그런 다음에 펑션을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promise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꽁 찍으면 바로 catch하고 then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러 나와있죠. then 선택을 합니다. then 해서 마찬가지 then에도 여기도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펑션이 들어야 됩니다. 이 펑션을 이제 콜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콜백이냐니까 이 펑션이 호출돼서 진행되는 것은 칸을 띄워서 할까요? 보기 좀 좋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펑션이 호출되는 것은 호출되어서 수행되는 것은 promise 여기 정의되어 있던 이것이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이게 무엇이든 간에 완료되었을 때 대인이 이렇게 호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console.log을 해보자. console.log를 finished. finished. first finished. 그러면은 뒤에 호출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first finished 뜨게 되죠. 이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뭐 네 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first, second, third, first. 이건 어떻게 되냐니까 여기에 이제 이 된 문장 여기 있는 이 콜백이 완료되고 나면은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해주면은 그 다음 이어서 이런 식이 수행되고 이것이 console.log라고 하는 하나의 컴퓨터의 프로세스잖아요. 이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세 번째가 호출되고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first, second, third, fourth가 되죠. 그리고 error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error 하는 것도 catch가 이제 쓰이게 됩니다. catch는 error가 발생한 경우에요. 마찬가지 여기도 들어가는 것은 callback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function 형태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console.log을 하겠습니다. console.log에서 이번에 뭔가 잘못된 거죠. 뭐 어머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first, second, third, fourth 다 수행되고 난 뒤에 어머나가 나올까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왜냐니까 지금 resolve가 됐기 때문입니다. resolve가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reject 여기서 리젝트라죠. 그럼 리젝트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첫 번째와 네 번째를 다 거치고 마지막으로 캐치 이런 식이 나타날까요? 아니면은 건너뛰어서 그냥 얘만 나타날까요? 그렇죠. 마지막에 있는 것만 나타나게 됩니다. 어머나만 나타나겠죠. 이게 기본적인 콜백의 작동 메커니즘입니다.